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. 예. 그 간단한 통계. 자살률이 1이잖아요, 우리나라. OECD 한국도 1인데, 그러면 우울도 1이라는 거예요. 그럼 어른만 우울하겠어요? 그 우울이 다 애들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울 덩어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.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.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열받아. 왜요? 난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얘네들은 왜 행복하게 뭔가 배우고 이러는 거야? 그래서 수업을 적용해.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예요. 그걸 지나야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. 죽음을 생각하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이번 기획 시리즈가 참 고마워서 행복이라는 화두로 이제는 검토해보지 않으면 바로 무너진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YTN 그 최국적 생활교육 갔어요. 제가 인터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. 그럼 힘들어. 집중해야 되죠. 근데 이 주제가 제가 꼭 필요한 주제 같아서 이렇게 또